네, 무권 대리. 쉬는 시간은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맑아요? 네? 쉬는 시간에 목소리 이렇게 맑아. 네? 자, 갑, 을, 병 했을 때 대리 행위했어요. 대리권이 있어요. 그럼 요만큼 그대로 가겠죠. 그죠? 이걸 이제 유권 대리. 자, 무권 대리가 있는데 갑, 을, 병 있을 때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그러면 안 가는 거지,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이때는 갈 수가 없는데 이 계약을 갖다가 굳이 확정 무효로 해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무효? 확정 무효로 하지 말고 불확정 무효 상태로 두자.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상태로 둬서 나중에 이 갑이, 예? 갑이 이것에 대해서 뭐요? 추인을 해서, 뭐 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효력을 뭐로 가고? 확정유로 갈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이때 추인을 거절해서 확정 무효로 해도 늦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방방 뜬다? 이 갑이 방방 뜨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망나니 아들이었다, 이게 만약에 5대 독자라면 추인해서 살리고 한 자식 20명 정도 되면 거절해서 확정물 만들어. 그럼 이제 병이 을을 공격할 거야. 아까 그게 135조란 말이야. 몇 조? 추인했으면 확정이니까 을한테 뭐라면 안 되지. 추인을 거절했을 때 아마 병이 을을 공격할 거란 말이야. 그죠? 이때 병 뭐예요? 선이 앤드 무가실. 얘는 능력자, 이해 책임 묻겠죠? 또 저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갑, 을, 병 있을 때 이거 있는데 이게 없어. 그렇지만 이 갑한테도 뭔가 책임이 일부가 조금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위임장을 줬다. 뭘 줬다? 이제 대리권 줬다로 적혀 있잖아. 근데 갑이 전화해서 바로 숙권행위를 철회해요. 위임장을 회수를 안 했어. 그래서 을이 위임장 보여주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갑이 위임장을 회수해서 찢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누가 방방 떠? 병이 방방 뜨는 거야. 책임지라. 그러니까 어느 때 책임지라고 할까? 아니, 보통 같이 연결하면 확정 이유가 아니고 아마 추인 뭐예요? 거절하면, 야, 웃기지 마라. 책임질 게 있지 않느냐. 누가 방방 뜬다? 그래서 125조, 126조, 129조에 숫자 333 아까 삼각형 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들은 누가 방방 떠서 333에 방방 떠서 본인이 뭐 하는 것? 책임지는 제도다. 그럼 맨 위에 무권 대리는 뭐하고 뭐로 나눠? 표현 대리와 무슨 대리? 협의 무권 대리. 그래서 본인이 방방방방 뜨는 게 뭐고? 협의의 무권 대리고, 거꾸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방방방 누가 떠? 또 333에 방방 뜨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표현 대리. 그래서 그럼 잘 보시면 왜 방방 뜨는지를 볼게요. 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야?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협의 무권 대리 들어가면 본인, 네? 추인권 있잖아요. 자, 추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돼? 확정유효. 동그라미 됐다고 가정할게요. 추인을 거절했어요. 못하겠다 그러면 뭐야? X라는 얘기 아닙니까? X 안하겠다는 거. X. 자, 그럼 두 번째, 상대 갖고 있는 게 뭐야? 상대 갖고 있는 게 최고권하고 철회권이 있다. 그러면 최고에 딱 가가지고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지지.
문제는 최고해가지고 답이 없을 때, 침묵이 나타나면 답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다? 효과를 결정한다고. 당사자 의사의 근거에 결정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해. 그래서 뭐로? X. 기억나세요? 최고, 침묵, 노. 철회는 지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X지 뭐. 이게 누구의 권리? 상대방 권리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대리? 아니.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방방 뜨는 건 누구밖에 없어. 병이 아니라고. 본인이라고. 왜? 결정권은 하고 안 하고는 얘가 갖고 있잖아. 얘는 혼자 방방방방 떠봐야 동그라미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아직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과 계약해가지고 본인이 취인할 줄 알았는데 취인 안 했어. 그래서 책임 물어봤더니만 또 얘 또 뭐야, 나이가 19세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 실의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에? 상처 받을 거 아니, 대리랑 계약해가지고. 그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가서 계약하러 갔더니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대리인. 그럼 놀래 안 놀래?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놀래거든. 그럼 대리인을 믿어 안 믿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대리인 오지 말고 본인 오세요. 그럼 상대방은 누굴 자꾸 안 믿고 자꾸 본인 나오라고 하면은 대리 제도가 있으나 많아지. 그래서 상대방을 뭐하고 해서 상대방한테 동그라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다. 그래서 표현대로 누구 거다. 상대방 거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최자 있고 앞으로 대표야. 이거는 이렇게 거꾸로 읽어. 뭘 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누구? 망나니 아들. 거래한 상대방 이름은 다섯 글자. 최상철 대표.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대리인과 계약해서 견뎌낼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언제 던지겠어요? 취인했을 때 아니겠지. 취인 뭐야? 자,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은 취인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 근데 특징은 본인이 취인을 뭐해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 그래서 대리제도가 무권 대리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야. 자,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페이지 가시면 표가 있을 거겠지. 표 페이지 58페이지에 다 한꺼번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맨 꼭대기 상대방은 세 가지가 있죠. 최, 상, 철, 점점점점점점점 밑으로 쭉 들어가서 뭐야? 333 상대방 무슨 대리? 편대리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이 편대리를 주장하기 싫으면 그냥 철회권 던지면 되는 거야. 응? 근데 원한다면 바로 편대리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주장하기 전에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야. 최고해서 본인의 뭐를 유도해봐? 취인을 유도해봐서 본인이 취인을 뭐야? 거절하거나 답이 없죠. 그때 편대리 주장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취인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것이고 아마 본인이 취인을 거절하거나 침묵이 나타났을 때 그때 표현대를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고권은 선의하게 묻지 않고 뭐 인정되고 응? 철회는 선의만 되고 악의는
안 되고 최고에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뭐 추인 거절이다. 자, 추인하면 처음부터야, 그때부터야. 처음부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거기다 붙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흐름을 머릿속에 먼저 모아놓고 기억해놓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거기다 붙여야지 그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막 흐트러내더라도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흐름이 없고 그냥 맨날 그냥 최고는 선악불문 선악불문 이렇게 외워봐야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흐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거기 화살표 큰 거 있지. 그러니까 그게 물결이라 한다면은 응? 맨 밑에 게 표현 대리고 그 화살표 위가 뭐야? 협의의 무건 대리란 말이야. 근데 조문은 따로따로 돼 있지. 표현 대리 따로 무건 따로 있잖아. 그걸 같이 융합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현 대리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하기 싫으면 협의의 무건 대리 가서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고 취해볼 수도 있고, 편대를 주장하기 전에 한번 뭐야? 찔러서 한번 위로를 해주면 좋잖아. 무권 대리인 때문에 상심이 크실 것이다. 근데 저도 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소를 제기하면 제가 편대리 책임 당신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져서 나한테 줄 것 같으면 그냥 나한테 미리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안 물어봐도 뭐야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해버려? 그냥 빨리 단념하고 추인하고 끝내면 되잖아. 근데 또 그것도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가보자는 사람도 있어. 화수를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표현대리 결국은 어느 때에서 하는 거야? 결국은 아니 결국은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법원의 모재계에서 소재계에서 판사가 너 책임지는 거야 몇 주에 따라서 그렇게 갈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그 표현들이 종류에서 첫 번째, 자, 125조부터 봅시다. 몇 조요? 자,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죠?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 자,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위임장을 줬는데 위임장에다가 적었습니다. 위임장에 뭐라고 적혀있을까? 이렇게 적혀있겠죠. 갑이 대리권을 누구에게? 을에게 뭐한다? 수여한다고 적혀있겠지. 그래서 대리권 갔는데 갑이 갑자기 전해가지고요 대리권 수여했다는 이 말을 갖다가 철회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갑이 위임장을 뭐요? 회수를 못한 상태야. 그래서 을이 위임장을 가지고 병한테 가서 귀엽고 뭐 사고를 쳐. 그럼 위임장을 보여주겠지 이렇게. 병한테 위임장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응? 이건 위임장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여기 있잖아요. 갑이 대리권 을에게 수여돼 있잖아. 그것을 이쪽에다 표시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떼고 갑이 떼고 을에게 떼고 하니까 뭐야? 대리권 수여 표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믿었잖아요 병은. 그럼 병은 이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병은 만약에 하기 싫어 이 사람도 그럼 뭐 처리하면 되잖아. 안 하겠다. 나 안 할래. 원하면 바로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해서 최고를 해서 얘가 뭐해주면 추인해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최고에서 만약에 얘가 갑이 뭐 추인을 뭐하면 거절하면 아 그때 몇조 125조 조장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럼 우리 제목에서 한번 뭘 느껴봐야 될 게 뭐냐면 대리권 수요란 얘기는 법정 대리에서는 없는 얘기지. 오직 어디? 그래서 59페이지 표현 대리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125조 맨 밑에 적용 범위 있죠?
이미 대리만 적용, 법정 대리는 적용 안 됨이지. 그거 박스 한다. 근데 굳이 그거 암기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제목이 알려주고 있잖아. 제목이 뭐라고 했으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대리의 문제지? 임의 대리의 문제지. 법정 대리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럼 다시 125조 읽어봐요. 조문 제3자 병에 대하여 타인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갑은 그 대리권 범위 내생한 그 타인을과 제3자 병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먹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 말. 알았거나 알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이게 될까요? 자, 병이 뭐 했거나 알았다. 악이죠? 또는 뭐죠? 유가시 있으면 뭐야? 갑은 뭐가 없어요? 갑은 책임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뒤집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거 아니야? 선이 또한 뭐예요? 무가실 이면 뭐예요? 갑이 책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주장할 거라고요. 갑은 누구한테? 갑은 이제 할 거예요. 책임 없으려니까 갑은 뭐라 할 거야? 갑은 누구한테? 응? 갑은 병한테 뭐라고 얘기 떠들 거예요? 너 알았다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거꾸로 병은 누구한테? 병은 갑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나 선이 또한 무가시야. 왜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증 누가 해야 되겠어요? 왜? 아, 여긴 무효주의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힘들 때는 문제 일으킨 사람한테 입증 책임을 주라고. 누가 문제를 일으켰어? 왜 위임장을 실수해서 문제 일으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이 뭐를? 갑이 병에 뭐예요? 악이 또는 유가실 둘 중 하나를 뭐 하면? 입증하면 갑은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병은 누구 쫓아가서? 책임 물으면 되는 거고. 거꾸로 병이 스스로 선 있던 무가시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야? 아니지. 아니, 병이 스스로 선 있던 무가시를 입증할 책임이 있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갑이 병의 악이 또는 유가실 둘 중 하나를 입증하면 뭐야? 책임 없지. 그럼 이리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 입증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책임지는 거야. 이때 누가 쫓아가는 거야? 갑이 을 쫓아가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125조에서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만 나온 거고요. 다음 126조 가볼게요.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대리니 권한 외 법률행위라는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 갑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겠죠.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가지고 다툼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죠? 이 정당한 이유는 결국 선의 및 무가시를 의미한다. 딱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 무슨 대리?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고 지금은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은 현재도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뭐 한다? 책임진다. 자, 129절 해석해 볼게요. 대리권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만약에 두 번째 문장이 없다 한다면, 두 번째 문장이 뭐죠? 만약에 두 번째 문장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석돼요. 이렇게 해석됩니다. 뭐가 없으면? 아니, 두 번째 문장이 없으면 그냥 선이밖에 없잖아. 그럼 선이만 달랑 있어도 좋잖아. 그럼 선의 과실 의무를 물을 필요가 없겠네. 근데 애석하게도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과실을 의미하여 알지 못한 때라고 했지. 알지 못한 때가 뭐지? 아니, 알지 못한 때가 뭐야? 아니지, 알지 못한 때. 응? 거기. 그 사실은 뭐예요? 알지 못한 때. 모른다는 거 아니야? 선이. 과실로 인하여 뭐요? 알지 못한 때. 그게 뭐냐면, 선의인데 뭐다? 육아하실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지. 그러면 그 주문의 첫 번째 문장에 선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누가 보호막 들어가? 자, 조문에 선이 제3자라고 돼 있었죠? 응? 근데 두 번째 문장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응? 근데 선이 제3자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뒷문장이?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대항할 수 있단 얘기 아니야?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럼 결국 그 제3자는 뭐만 가지고 안 돼? 뭐까지? 그걸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 오늘도 또 한숨 푹 쉬어. 아, 저기 또 뭐야 또. 언젠가 이해 되겠지. 그러니까 조문에 두 번째 문장이 없으면 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선이 육아실 묻지 않을 거야. 근데 뒤에 그러나 있잖아.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그러하지 않냐는 것은 뭐야? 선의인데 육아실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대항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대항할 수 없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의만 가지고 안 돼. 뭐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만들 때 그러면 선의 및 무가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적어주지. 그렇잖아요. 아, 근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하냐 말아. 해석해서 내가 나한테 만들었으면 그렇게 해드릴 거야. 에? 근데 그 처음 조문 만드신 분들이 자기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법학적 그런 문장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국 125조, 126조, 129조의 표현들이 주인공은 누구야? 항상. 그러니까 표현들이 나오면 항상 위에다가 뭘 써? 333을 쓰라고 자꾸. 이미지 기억할 수 있잖아. 조문에도 내가 3333을 연결한 적 있잖아. 그러면 333이 표현대리를 뭐 해서 주장해서 본인이 뭐 하는 거야?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333 뭐만 가지고 안 돼? 333 뭐만 가지고 안 돼? 선임을 안 된다고. 및 뭐까지? 무가실까지 끌고 와야지 본인한테 책임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333 범위에요. 자, 첫 번째 3이 뭐죠?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 두 번째 3.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세 번째 3. 대리권 서면 후 표현 대리. 공부는 제목이 있는 거지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앞으로 하는 건 뭐야? 제목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니야. 가면 갈수록 제목이 충돌이라면 안 된다는 거야. 내용은 조금 몰라도요, 제목만 알고 있어도 뭐예요? 견뎌낼 수 있어. 시험장에서 제목을 알게 되면 그 문제가 어떤 제목인지 캐치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안 풀 것인지 뭐 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잖아. 그 제목에 판단 못하니까 1, 2, 3, 4, 5번까지 다 읽고서 뭐야? 이거 아니, 풀면 안 되는 것보다 거기서 죽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이 대풀되는 거야. 모르면 모를수록 자꾸 시간이 뭐야? 뭐 더 악순이. 근데 아는 사람들은 뭐야? 요령 있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뭐야 이렇게? 찍고 넘어가고 넘어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를 때 그냥 콱 찍어버려. 그냥 뭐 질러 막거나 틀거나 주저하지 말고. 표현 대리 주인공 누구다? 333. 333은 선의 엔드 무과실까지 가야 돼요. 만약 이제가 선의인데 뭐이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125조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126조입니다.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126조예요. 판례가 제일 많아. 자, 기본 대리 권한을 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26조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59페이지 갑시다. 59페이지에 자, 3번 체킹하세요. 3번 뭐죠? 갑이 을한테 권한을 줬어. 가서 뭐하라고? 공법행위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 줬어. 근데 을이 정신 나갔지. 병한테 가서 대물 변제 사법행위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병이 을하고 했을 때는 사법행위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갑이 을한테 준 것이 공법행위라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리 행위 자체가 공법 행위란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리 행위가 무슨 행위 때문에? 사법 행위 때문에 본인이 공법 행위를 준다 할지라도 본인은 뭐 하는 거다? 책임지는 거야. 가장 독특해서 자주 냅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 신청권하고 등기 청구권을 정리하세요.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그래서 맨날 제가 갑이 을한테 매매하면 을이 등청 발생한다. 등청 사법상 권리잖아. 어? 등청. 등청은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러니까 모를 땐 뭐 한다? 그렇죠. 살리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6조 입증 책임. 본조 126조 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되는 점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그것을 뭐하다고? 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 있죠? 자,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요. 누구한테? 자, 표현대리 입증 책임 가지고. 자, 첫 번째 3위 제목이 뭐였었어요?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있죠? 자, 학설에서, 판례가 아니고 어디세요? 학설에서 다수의 견해는, 자, 125조, 자, 본인한테 책임을 지웁니다. 누구한테? 126조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129조도 다 본인이 입증하도록 돼 있어, 학설은. 근데 학설이 아니고 어디? 판례에서 봤는데, 125조는 없어. 뒤져봐도 판례 관련돼서 입증 책임 가지고.
여기도 없어. 근데 유독 여기만 누가 부담한다고? 응?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돼 있어. 상대방. 응. 그래서 본인 XX 뭐죠? 상대방.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워볼게. 이렇게 뭐 있어? 이렇게 여기 뭐 나와? 이렇게 시옷이 나와 이게.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비읍이 뭐고 본인이고 X는 없고 X는 여기서 딱 이게 되잖아 이게. 응?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본인 하면 돼. 학습은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본인 비읍 요것만 뽁 터놨잖아. 요게 몇죠? 학설은 누가 부담하는데? 본인이 부담하는데 판례는 뭐다? 상대방. 그래서 표현들이 입증 책임은 그냥 이 표로. 그러니까 표로 그런다면 간단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뽁 터난 거지. 요게 중앙삼 있잖아. 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아는 전부 다 비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비읍. 뭐다? 본인. 자,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고요. 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60페이지 볼게요. 자, 맨 꼭대기 위에 5번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어서 민법 126조 소정의 제3작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민법 126조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의 표현대령에 직접 상대하게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오른쪽에 쓰세요. 전득자 X입니다. 누구는 아니다. 전득자는 안 됩니다. 표현대리를 조항할 수 있는 333 범위는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지. 누구까지? 전득자까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 볼게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무권들이죠. 자, 병이 만약에 악이야. 뭐다? 그러면 갑은 뭐가 없을 것이다? 책임이 없다라고 결정되겠지. 표현대리 중하려면 병이 반드시 뭐에 대한 선의 엔드 무과실이니까. 근데 병한테 건너가서 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정이 선의 엔드 무과실이야. 그러면 다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갑은 병은 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 나는 모임으로 선의 무과실이니까 그죠? 본인 갑이 뭐한다? 책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갑은 뭐라 합니까? 갑은 뭐라 합니까? 나는 어디까지 책임지는 거지? 여기까지 책임지는 거지. 에? 내가 여기서 책임이 없으면 건너간 네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뭐야?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 가서 이런 다툼이 있게 되면 판사는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 얘기도 맞는 얘기고 이야기도 뭐야? 다 각자 얘기 다 맞지 틀린 말이 어딨어. 그럼 판사가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말을 들어줘? 이 사람 말을 들어줘? 갑의 말을 들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대리 있어서 주장할 333 범위는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 이 사람이 선임 무과실이면 갑이 뭐한다? 책임지고, 이 사람이 뭐라면? 책임이 없다. 건너간 전득자까지 표현대리 주장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라버린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득자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왼쪽에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표대. 표대가 뭐의 약자지? 표대의 주장. 333 범위. 그죠? 한 묶음이야. 자, 밑에 놓고 축소할 것. 뭐 할 것? 표대 주장 333 범위는 뭐 한다? 확대시키지 마시고요. 뭐 한다? 축소시킨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야. 자, 표대 주장 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아까 여기 있잖아요. 333이 표현대를 뭐 해서 주장해서 본인이 뭐 하는 거야? 책임지는 거니까 이 333 범위는 뭐 하지 마시고 확대시키지 말고 뭐 한다? 축소시키라 그런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측에 61페이지에 큰 1번 제목이 뭐야? 아니 아니, 밑에, 맨 밑에. 그러면 추인의 상대방 있지. 그럼 추인은 누가 하는 거지? 본인 뭐 해서 하는 거지? 원해서 하는 거지? 그럼 추인의 상대방은 화살표 전득자 포함. 전득자 뭐 한다고요? 읽어볼까요? 밑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는 물론 무권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및 그 무권 대리인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누구 승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추인의 상대방은 확장해도 좋다 그 얘기야. 뭐라고요? 그래서 왼쪽에다 확장이야.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뭐야? 확장시켜도 관계가 없단 말이야. 지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표대를 주하는 무슨 범위는? 333 범위는 확대하면 안 돼요. 뭐 한다? 축소. 그러니까 전득자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는 하나는 뭐고 축소고 하나는 뭐다? 확대야. 확대. 그러면 생각하란 말이야.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의 뭐는? 상대방은 확대시켜도 관계가 없지. 근데 333 표현대리 주장 333 범위는 축소시켜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확대하고 뭐예요? 축소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득자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야. 자, 6번 합니다. 뭐 하지 않은 경우. 60페이지 6번 뭐 하지 않은 경우. 현명하지 않았다.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 몇 페이지? 60페이지 맨 위에 가로 6번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이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죠. 그건 병은 을을 갑에 대리로 믿고서 위 등기 원인 한 것도 아니죠. 아, 등기를 지 이름 했는데 자격한 거지. 대리인 자격한 거 아니잖아요. 또 갑도 을명의 수익권 이전이 형성돼서 이를 통정 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관해서 몇 조? 126조나 108조 제2항을 뭐 할 수 없다는 거. 유추할 수 없다. 뭔 일이 벌어진 거죠? 갑 가서 뭐하고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담보권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잖아. 근데 을이 정신 나갔지. 자기 이름으로 뭐해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잖아요. 을이 등기부상 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갑의 대리인 을이란 말은 쓴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쓴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현명했어요?
할 수가 없지. 그냥 등기부상 자기급 한 거야. 그럼 병은 어떻게 되죠? 이 등기는 무슨 등기이므로 이 병이 설령 뭐했어도 이건 여전히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야. 그 이유를 설명한 뭐죠? 그렇죠. 무슨 등기에?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병 입장에서는 이게 그럼 자기한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괜히 슬쩍 뭐야? 슬쩍 뭐야? 시비한다고요. 너 옛날에 담보권에서 대리권 준 적 있지 않느냐? 예? 있었으니까 이거 혹시 몇 조 아니냐? 126조 주장할 수 있냐고. 하고 싶겠지만 안 된다는 얘기지. 왜? 기본 대리권은 있었지만 대리인 자격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주장할 수 없죠. 그렇다고 둘이 짰는가? 이렇게 소유권 넘길 때 둘이 통정했었나요? 이게? 통정한 거 아니잖아. 이게 만약에 통정이라면 어떻게 돼? 아니 이게 만약에 통정이면 무효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통정이면 병은 뭐야? 108조 2항의 무슨 자다? 선의 제3자로서 뭐야?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둘이 뭐 한 적 없어? 그러니까 병은 뭐야? 108조 2항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판례가. 그래서 적어도 표현대로 되려면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현명을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현명한 적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으로 뭐해서 등께서 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야. 이게 지금 계속 몇 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6조가 판례가 좀 많아. 125조하고 129조는 판례가 좀 없고 주로 많은 데가 뭐다? 126조가 많아요. 자, 그럼 2번 표현대리 성립시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3번 있죠? 안에 들어가서 본인 측에서 추인을 뭐해도 거절해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뭐야? 또 밑에 또 줄거져 있죠?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333 범위 확대 축소. 어? 줄여야 되겠지. 그게 누군 안 된다. 전득자는 안 되지만 아까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확대 해석해도 관계가 없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다음 61페이지에 협의는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자, 본인은 무슨 권 있고? 추인권 있고. 자, 거기 4번에 추인 효과 있죠. 소급표라고 돼 있죠. 그럼 옆에다가 이거 할 때마다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추인 들어갔을 때 1번 추인 있고 2번 추인 있어요. 1번이 어디 추인이지? 불확정 무효 추인 있고 또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요건 처음부터 요거는 알고 지내면 그때부터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그 1번은 불확정 무효 무효 관련된 추인이고 이거는 확정 무효 추인이에요. 이건 뭐다? 무권대리 추인이고 이거는 무효행위 추인이야. 그래서 나올 때마다 같이 연상하세요. 자, 그 추인권 4번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할 것은 추인에 있어 무권대리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효과 면에서 뭐하다? 동일하다는 의미일 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대리가 뭐하고 뭐 나누죠? 응? 유권 대리랑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나누죠?
무권들은 다시 뭐하고 뭐로 나누죠? 협의의 무대와 예? 표현대리가 되죠.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에 의해서 본인이 뭐했다? 본인이 뭐했어요? 추인하면 이 말이 맞는가 보세요. 무대가 유대가 된다. 이게 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여전히 모이기 때문에 단지 뭐와 같은 효과, 유권대리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뿐이야. 다음 표현대리가 인정돼서 333이 그죠? 이 범위는 확대 축소. 자, 표대를 주장해서 예? 자, 무대가 유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표현대리는 뭐일 뿐이야? 무권대리야. 자, 법원에 왔어요. 법원에서 판사 갑이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계속 판사 앞에서요 이 계약이 뭐다?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다 라고 자꾸 주장만 하는 거예요. 무슨 대리요? 근데 판사는 마음속에서요 마음속에서 에? 저거 무슨 대리인데? 아니 표현 대리인데 뭔데? 표현 대리인데 표현 대리 뭐야? 말만 한다면 판사가 표현 대리니까 너 책임져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근데 B가 계속 뭐라고만 얘기해? 유권 대리란 말만 계속하고 있어. 그럼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아? 왜요? 표현대리는 무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 속으로 뭐 하는 거야? 저 멍청한 놈아야. 법원에서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뭐라고? 표현대리라는 말만 얘기하면 돼. 계속 뭐라고 떠들어. 그럼 판사는 마음속에서 알고 있어도요 판단 안 해줘요. 아셨어요? 와서 뭐라고 떠들어야지. 그 말을 주장을 해야지 판사는 그때부터 판단해 주는 거야. 즉 법원에서 자신의 얘기를 뭐 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거 원칙적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유권 대리 주장 속에 뭐가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유권 대리 주장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판사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표현대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였는데 말을 주장을 해야지 심리 판단한다. 자, 그것이 59페이지의 가로 1번. 무슨 대리는 뭐의 일종? 표현대리가 성립됐다고 해서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권대리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아시겠죠?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을 하든 삼삼삼이 주장하든 유권대리와 같은 결과가 생기는 뿐이지 소송은 여전히 뭐다? 무권대리이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단순히 와서 그냥 뭐라고만 떠들 때는 그럼 판사는 뭐야? 유권대리 아니다. 끝난 거지 뭐. 와서 뭐라고 떠들어야 돼? 말을 해야지 판단해주는 거야. 항변권도 마찬가지야. 무슨 권도? 법원에 와서 다툼이 있어. 그럼 말을 와서 법원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안 줘서 나도 안 주는 겁니다 라고 뭐 해야 돼요?
항변권을 주장해야지 뭐야.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와서 뭐 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 그 판사 뭐 하는 거야? 저 멍청놈 항변하다 얘기만 하면 될 것 같다. 말을 못 한다고. 야 얘기해. 얘기 못 한다니까. 자신이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장해야지. 그죠? 원형한다 그러잖아. 주장해야지. 법원에서 뭐 해준다? 판단해준다. 그래서 표현들이 가지고 한 문제 나온다면 주로 타겟이 뭐다? 126조가 포인트야. 그거 기다리시란 말이야. 협의 문건들이 하나 나오고 뭐 하나 나오고 표현이 나오고 그럼 얼마나 좋아. 자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20개를 빨리 영역을 설정하란 말이야. 다음 주까지 숙제 드릴게요. A4용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제목 20개 적어와. 뭐라고요? A4용지 있잖아. 여기다가 뭐요? 자신이 원하는 제목들 있지. 몇 개? 20개 제목을 적어와. 합의를 하든지 옆에서 뭐 같이 몇 개 마치 하든지 해서 스스로 적어오라고. 그리고 딱 붙여놓고 뭐 하는 거야? 20개 적어놨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 제목 따라서 이 요약집 있잖아. 20개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스피드하게 매일 하라고 이렇게 20개를 계속. 그러면 합격해요. 또 다음 주 안 올라 그러지 또. 아니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해 이렇게 뭐 서로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건 뭐야? 합격자 모임이 나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다음 주 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혹시 까먹었어도 얘기해요 나한테. 몇 개?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다. 민법 몇 개? 민법 몇 개? 20개 주제. 20개.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 문건들이 가봅시다. 61페이지. 자, 중간에 가보니까, 최고권 보니까 줄거져 있네. 뭐 묻지 않는다? 선악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들, 그죠? 근데 철회는 누군 안 돼? 악인은 안 되죠? 그럼 이제 추인권하고 철회권하고 어느 것이 우선하죠? 응? 그렇죠. 추인권하고 철회권은 먼저 도달시킨 자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철회권의 1번 있죠? 본인이 뭐 하기 전에 철회권 행사하면 확정 뭐가 된다? 무효가 되니까 추인 도달과 철회 도달을 비교해서 빠른 것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뭐 하기 전 추인이 도달하기 전 먼저 도달시킬 것이고 본인이 추인을 하려면 상대방 철회가 도달하기 전 추인이 먼저 도달해야지 이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짝대기 가지고 연결하세요. 본인이 있고 누가 있죠? 무권 대리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표현 대리 주장이 있고 또 추인권도 있고 추인 거절권도 있고 최고권도 있고 철회권도 있죠. 자,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추인은 인정되죠. 추인 거절도 인정되지만 최고는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다음 무권 대리인 표대 안 되고 추인 안 되고 추인 거절도 안 되고 최고도 안 되고 다 안 되지. 그래서 뭐라 그래? X 마스크 아시겠어요? X 마스크 3개 기억나요?
첫 번째, 망나니 아들 묶은 대리. 두 번째, 주택 임대 임대인. 좋습니다. 또 하나, 지연이자 저당권에서 지연이자 1년분 채무자는 엑스마스크. 그러니까 아까 20개 주제 그만큼 들어가요. 쓰면 다음에 상대방은, 상대방은 뭐가 있습니까? 표현 대정할 수 있죠. 취는 안되네. 취인 거절 안되네. 최고 되고 철회돼. 그래서 15개 지문이 나와.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제목부터 먼저 맞춰놓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취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아니고, 취인의 상대방은 확장, 축소. 뭐 확장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전득자도 괜찮습니다. 그죠?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표현대리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333에 주장하잖아요. 이 범위는 축소해야 될 것이다. 나 333은 선이 엔드 뭐다? 무과실까지 요구될 것이다. 자, 최고는 상대방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묻지 않고,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인정되겠다. 최고에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취인한 것으로 본다? 취인 거절로 본다? 취인 거절로 보죠? 침묵은 발입니까? 받지 못한 때입니까? 바라지 아니한 때야? 받지 못한 때야? 그래서 발신주의다. 그게 하는 거야. 다음 철회는 선의만 되지 누구는 안 된다. 그럼 철회는 본인이 뭐 하기 전? 던질 것이다. 그럼 거지 그 다음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야. 이 앞에 걸 맞춰놓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공부해야지 내게 되는데, 이걸 맞춰놓지 않고 이거부터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거야. 먼저 뭐부터? 누구께 뭐뭐가 있는지를 맞춰놓고 그 다음 안에 있는 내용을 뭐예요? 맞춰가는 재미에 따라 공부가 되는 거지. 이게 없는데 이것부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정신 혼란스러운 거야. 자, 됐어. 해놓고요. 다음 62페이지 갈게요. 몇 페이지죠? 자, 맨 꼭대기 묵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 했다? 자, 묵권 대리인이죠. 본인 상속했죠? 누가 사망한 거야? 아니, 거기 아버지가 어딨어? 거기 본인이 사망했잖아요. 네? 그러면 묵권 대리인 본인 상속했죠? 그러면 왼쪽에다 1번 동그라미 1번이 화살표 4번이 되어버리는 거야.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묵권 대리인 본인 상속했잖아. 그 토지를 상속하니까 확정유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묵권 대리인은 본인이 갖고 있던 취인 거절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것이다. 자, 그런데 2번 제목은 뭐죠? 본인이 묵권 대리인 상속했죠? 묵권 대리인 사망했죠? 에? 그러면 왼쪽에다 1번 화살표 1번이야. 불확정 무효가 여전히 뭐라고? 불확정 무효라고요. 그러면 본인은 잘못 없잖아. 그럼 본인 취인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번하고 몇 번? 2번. 주로 시험 문제라는 것은 첫 번째 갑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하면? 단독 상속하면 불확정 무효가 뭐가 되기 때문에? 확정유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취인거절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요. 가로 3번 묵권 대리인 상대방 책임이 있어요. 자, 묵권 대리인 위에다가 써볼까요? 묵권 대리인은 능력자 이해되고
상대방은 선의 및 무가실 이해되겠지. 아까 좀 했었잖아요. 상대방은 뭐예요? 선의 앤드 무가실이고 무권 대리인은 능력자일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조건 기억할게요.